친구가 전재산을 들고 잠적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런 거 우려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거든요. 포항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방송이 나왔었어요. 그 여성이 병원에 가가지고 베트남 남성과 하는 사진이 찍혔었다. 그게 실질적으로 있는 일들이에요. 신랑님은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신부님은 이 남성과 결혼한 게 아니라 한국에 가기 위한 방법으로 이 신랑님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신랑님이 오셔서 루비님한테 반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일단 한국에 재혼 남성들은 내 두 번째 국제 결혼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실장님, 한국의 결혼정보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가입비 따로 그리고 성혼이 됐을 때 성혼 사례비 따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국제결혼은 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세 가지로 돈을 나눠서 받아요. 지금 피디님 말한 대로 뭐 가입비, 성혼비 이거를 그냥 계약금, 잔금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다수는 계약금과 잔금 형식으로 받고 있는데 저는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 이렇게 세 번 나눠드려서 잔금은 신랑님한테 시간을 좀 드립니다. 돈을 세 번에 나누는 게 신랑님 입장에선 좋지 않을까요? 돈을 빨리 다 주기보다는 잔금이 좀 남아있으면 암만해도 신랑님도 협상 테이블 중에 한 가지는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보통 결혼업체는 계약금, 잔금으로 빨리 돈을 받고자 합니다. 아까 전에 다 해가지고 1200만 원 정도 네, 저희가 했잖아요. 받는 돈은? 신랑님이 여기 베트남에 오셔서 먹고 자는 뭐 방세라든지 그리고 장인장모님네 집에 가서 과일바구니 사는 거라든지 이런 게 1200에 다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되어 있죠. 아, 되어 있어요? 다? 다 되어 있죠. 다 포함해서? 아... 그냥 신랑님들이 국제결혼회사와 계약서를 쓰실 때 그 네. 내역이 다 적혀 있어요. 그거 갖고 크게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우리가 받는 1200만 원에 내역서가 있어요. 그래서 네. 신랑님이 내가 준 돈이 어떤 비용으로 지출되는지 내용이 있고 네. 결혼회사가 받는 돈이 있고 신랑님이 직접 쓰셔야 될 돈이 있는데 예를 들어 신랑님이 베트남에 왔는데 내 아내한테 내가 뭔가 선물해주고 싶다. 내 아내한테 좋은 옷도 사주고 싶고 가방도 사주고 싶다면 그건 신랑님이 직접 계산하셔야 되는 돈이고 약혼식을 할 때 내가 그 장인 장모님한테 감사하다고 용돈이라고 표현해도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용돈 정도를 직접 주시려고 하겠죠. 그걸 저희가 별도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예. 실제로 최근에 뉴스 기사에 친구가 전 재산을 들고 잠적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런 거 우려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신랑님이랑 실장님이 상담을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랑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좀 어떤 부분인지 우리 신랑님들이 가장 걱정되는 건 신부님의 가출이죠. 네.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신부님이 어떤 이유든 가출을 하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잖아요. 떠나는 사람보다 남아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는데 그런 걸 가장 걱정들 하죠. 국제결혼하는 신랑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 여성이 나와 결혼의 목적이 아니라 제3의 목적이 있지 않을까. 포항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방송이 나왔었어요. 베트남 여성이 우리나라 입국했는데 그 여성이 병원에 가가지고 베트남 남성과 연애하는 사진이 찍혔었다. 그 뉴스가 있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 국제결혼에 대해서는 그게 가장 안 좋은 사례예요. 신랑님은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신부님은 이 남성과 결혼한 게 아니라 한국에 가기 위한 방법으로 이 신랑님을 선택한 거예요. 이미 한국에 애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용당했다라는 이런 상처가 좀 엄청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여성일수록 속마음을 절대 내비치지 않죠. 바보가 아닌 이상 결혼 업체라든지 주변 누구한테 나는 제3의 목적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리가 없죠. 그게 어려워요. 근데 신랑님들 우리나라 여성하고 결혼도 이혼할 수 있고 어떤 두 사람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신랑님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베트남 국제결혼하면 그걸 가장 걱정들 하는데 사실 그게 베트남이 1등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나라를 지목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그 퍼센트율이 더 높아요. 베트남 국제결혼이 현재 1등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을 주제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실상 베트남 나라보다는 다른 나라 결혼한 사람들이 그런 확률이 더 많아요. 좀 어두운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가장 잘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결혼업체가 실상은 신랑님들하고 인연을 맺으면 보통 1년 정도 서로 연락을 주고 받습니다. 처음에 상담할 때 1-2개월, 베트남에 7-8개월, 한국에 입국해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신부가 한국에 입국해서 3개월 정도 지나면 저한테 연락할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신부가 우리나라 입국하면 필요한 절차라든지 또 두 사람의 처음 3개월 적응 기간이라 해도 되나 그런 기간들 때 조금 오해 같은 것들 저는 신랑님들한테 이런 말을 해줘요. 신부님이 한국에 입국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꼭 다문화 센터 가면 베트남 통역이 있는데 그 베트남 통역은 언어 수준이 높아요. 네. 우리나라 토픽이 1급부터 6급이 있는데 5급이 있어야 그 다문화 통역을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5급 정도면 한국의 일상 언어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한 전문 언어는 몰라도 그래서 신랑님과 신부님의 아마 대화를 90%는 전달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병이 걸려서 병원 가기 전에 예방주사 맞듯이 미리 한 달이면 두 사람 간에 오해가 왜 이러지? 이상하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통역과 같이 한번 미리 상담을 하면 오해를 빨리빨리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랑님들도 그렇게 안 하세요. 오늘 피디님하고 저거 라면 끓여주려고 일찍 일어나서 루비는 감사합니다. 신부 집에서 살거든요. 아, 루비님도 여기 살고 계신 거예요? 우리 루비 같은 경우는 건터 남쪽이에요. 요번 신랑님은 북쪽 하이퐁 오셨잖아요. 네. 그럼 우리 혜진이는 요 하이퐁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 혜진이가 신랑님을 담당하고 루비는 옆에서 도와주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랑님이 남쪽 호치민으로 오시면 이 루비가 담당을 해요. 루비는 남쪽 여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 지역을 더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루비는 이 하이퐁으로 오면 우리 신부 방에서 같이 자요. 근데 신랑님이 오셔서 루비님한테 반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랑님한테 빨리 말하죠. 네. 남자친구 있다고. 그러니까 인기가 많으실 것 같아. 되게 리액션도 좋고 싸글싸글 잘 웃으시고 하니까. 그러면 피디님 어제 혜진이도 봤었잖아요. 네. 혜진과 루비 누가 더 결혼하기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여기에서 말하면 안 되죠. 사람은 다 네. 각자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 여성의 장점이 나한테도 장점이라 느껴지면 그 여성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 여성이 장점인데 피디님한테는 장점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는 또 다 이제 만나봐야 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어떤 분들은요 밥 한 끼 해보면서 더 판단이 쓰는 분들도 계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음식 하나한테 나한테 권해줬는데 그게 감동을 받을 수도 있거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제가 느끼는 게 우리 국제결혼한 신랑님들이 외로움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형제 자매가 많지도 않고 그래서 좀 외롭게 사셔서 이렇게 정에 약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우는 분도 있어요. 그런 정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베트남은 가족이 많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막 나를 이렇게 반겨주고. 근데 실장님 궁금한 게 베트남은 보면 이렇게 대문이 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쪽 오시면 네. 어느 집을 가든 요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뭘까요? 빨래 여기서 빨래 하지 않고 자 네. 베트남 하면 뭐가 생각나요? 오토바이. 오토바이. 이 오토바이를 이 안으로 들여놓습니다. 아 그러려고 대문이 없는 거예요. 베트남이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옛날부터 좀 도둑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베트남이 오토바이는 비싸기 때문에 밖에 보관은 안 하고 옆에 보시면 한번 제가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우리 신부님들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문을 못 열겠고 자 이렇게 그래서. 오토바이를 이 안에 두는 거예요. 아 훔쳐가지 않게. 그렇죠. 궁금한 게 베트남 여성분이 한국으로 시집을 와서 공주권을 따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실거주를 2년을 해야 돼요. 네. 신부님이 우리나라에서 2년을 살았는데 베트남에 한 달을 갔다 왔다 그러면 2년 실거주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2년 한 달 더 있어야지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결혼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며 네. 한국에 실거주 2년을 했다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일단 갖춰진 거고 그 외에 이제 절차들이 있죠. 제가 느끼기에 지금 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검색량도 많아지고 그렇죠. 점점점 국제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렇다고 지금 생각을 하세요? 일단 한국의 재혼 남성들은 내 두 번째 결혼을 국제결혼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한국 여성과 한번 살아봤기 때문에 내가 두 번째 결혼도 꼭 한국 여성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덜 하시고 국제 결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초혼남들은 우리나라 여성들한테 뭐 실망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내가 조금 스펙이 조금 안 좋다 보니 차선책을 선택하는 분들도 계시고 각자 사정들은 있는데 남성들은 결혼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국어 교육 이런 것도 하신다고 하셨었잖아요. 여기 학원이 있어서 학원. 신부님들이 네. 한국말을 기본적인 건 배워서 갑니다. 이게 결국에는 언어적인 문제가 제일 크다고 저는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한국에 가도 언어가 안 되면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신랑님의 노력이 필요해요. 방관하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고 신부 혼자서 공부하라고 하면 암만 해도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발음 교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어떤 말을 할 때 신랑님들이 그 발음을 정확하게 교정을 해주면 신부님 발음이 좀 좋아질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너 스스로 해라 하면, 제가 우리 신랑 신부님한테 해주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경상남도 김해에 살고 있는 제 친한 베트남 여성이 있어요. 그 여성은 한국에서 한 십몇 년 살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오빠 내가 아는 여자인데 한국 남자 소개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친구가 농담삼아 맨 마지막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빠가 데리고 살아 이러는 거예요. 네. 저한테 농담한 거죠. 네. 오빠가 데리고 살아 그러더라고요. 네. 이 말은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너 이런 말을 어떻게 배웠어? 그랬더니 오빠 나 영화 보면서 배웠는데, 드라마 보면서 배웠는데 그때 제가 알게 됐죠. 우리나라 사람처럼 똑같이 말을 하려면 드라마, 영화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한 번 본다고 알 수 있겠어요? 신부님들이 신랑님들 출근하면 드라마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거기에 있는 대충의 언어들을, 리앙스를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 신랑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언어를 이렇게 습득하게끔 도와주는 경우에는 잘 살 수 있지만, 언어적인 문제가 있는 커플들 같은 경우에는 신랑님이 신부님 발음이 어떻든 아예 신경 안 쓰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국제 결혼하는 신랑님들이 걱정하는 게 언어죠. 우리가 아직 언어가 안 돼서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다. 근데 당연히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힘든 점이 있는데 좋은 점도 있어요. 재밌어요. 힘은 든데 재밌어. 그게 말이 이상하죠. 피디님, 초등학생, 유치원생들하고 얘기하면 어때요? 귀엽죠? 네, 그렇죠. 말이 안 통하지만 귀엽죠.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우리 신부님들이 현재 유치원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언어에 대해선. 그래서 우리 신부님들이 지금 하는 한국말이 신랑님들이 들을 때 점점 깜짝 놀래요. 이런 말을 하네. 오늘 하루 배워가는 모습을 신랑님들이 보게 될 거예요. 이게 또 그것도 못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비난을 하기보다는 칭찬을 해주십시오. 왜 그러면 칭찬을 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저도 베트남에서 베트남 말을 처음 좀 배워봤을 때 내가 제대로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예의 없게 잘못 얘기를 해서 이 사람 기분 나쁠 건가를 걱정하게 돼 있어요. 신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신부가 가장 편한 남자는 누구예요? 신랑이에요. 신랑한테는 내가 실수해도 다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신랑님이 그걸 받아주지 않는다면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신랑님이 신부의 한국말을 듣고 잘못된 거 웃으면서, 제발 신랑님들 웃으면서 얘기하셔야 신부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안 그러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렇죠. 무뚝뚝한 분들이 힘듭니다. 지금 저 남발 가린 거 보시면 왜 가렸는지 알겠어요? 왜요? 아, 불륜? 우리나라도 가려주잖아. 똑같은 거예요. 잠은 좀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한국 식당 오실 때 이런 신부님을 만나야겠다라고 이제 속으로 생각했던 그런 기준은 있으세요? 한국 사람하고 좀 성격이 비슷하고 착한 사람.